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던 구 자니스 사무소, 현 스타토 엔터테인먼트의 보이그룹이자 구 자니스 이름으로 데뷔한 마지막 그룹 트래비스 재팬. 정식 데뷔 전인 2022년 돌연 미국 유학을 선언하고 월드 오브 댄스 대회에 참여하거나 오디션 형태의 경연방송 아메리카가 탤런트에 출연하며 일본 미디어를 통해 미국 활동을 인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올 정도의 보여주기식 활동은 확실하게 완수했고, 이후 미국 유니버셜 뮤직 산하 캐피털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디지털 싱글로 발표한 영어곡 저스트 댄스로 정식 데뷔를 하며 일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공고했던 구 자니스 팬덤이 뒷받침이 되기도 해서 정식 데뷔 전인 공개 연습생 형태의 주니어 그룹 시절부터 일본에서 수용 인원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 규모의 투어를 뜻하는 아레나 투어 공연을 전국 투어 규모로 할 정도였던 트래비스 재팬은 단지 디지털 싱글을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공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계 데뷔를 완수한 그룹으로서 홍보되며 활동을 시작했고, 그 후 2023년에는 별다른 미국 활동이 없었던 상황에서 미국 공중파 MBC의 아메리카가 탤런트의 스핀오프 프로그램 판타시 리그에 출연이 결정되어 현재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판타시 리그는 기존의 아메리카가 탤런트 출연자들 가운데 시청자들이 뽑은 재출연 희망 참가자들이 출연하는 올스타전에 가까운 방송이고, 심사위원들은 이 참가자들의 멘토로 나서서 무대 준비를 돕는 식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트래비스 재팬은 기존의 아메리카가 탤런트에서 선보였던 자신들의 정식 데뷔 전부터 그룹 대표곡으로 활동했던 꿈의 헐리우드라는 곡 대신에 세계 데뷔를 시켜준 곡 저스트 댄스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끝나고 퇴장하는 장면에서 벼랑간 BTS의 히트곡 버터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재작년 아메리카가 탤런트에 나왔을 때도 심사위원 하위 멘델이 이들의 무대를 두고 음정이 하나도 맞지 않아 아쉬웠다는 내용으로 심사를 하면서, 심사평 직전에 벼랑간 난 BTS의 팬이고 트래비스 재팬의 무대는 J-POP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아시아 7인조 보이그룹이라는 점을 의식함과 함께 자신이 보이그룹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한 발언처럼 들렸으며, 어쨌든 이때의 무대에서도 트래비스 재팬 멤버들은 벼랑간 BTS의 이름을 들어야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I love BTS. I know this is J-pop. You gotta hit some of the notes when you're singing the solos. They were really off on those notes. The rapping wasn't good. It seemed like a parody. This looks like a Saturday Night Live sketch. 아무래도 미국 제작진 측에서는 K-POP과 J-POP이라는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똑같은 아시아 7인조 보이그룹이라는 점을 의식해서 버터라는 노래를 배경에 띄워준 듯합니다. 제작진 입장에서의 의도야 어쨌든 BTS를 의식해서 미국 진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일본의 댄스 그룹들이 많아진 상황, 그리고 구 자니스의 그룹 소년대 출신 히가시야마 노리유키가 재작년 트래비스 재팬의 아메리카가 탤런트 첫 경연에서의 호평을 두고 방송을 통해 K-POP처럼 국책이 아닌 트래비스 재팬 멤버들의 힘만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띄워줬던 것을 생각하며, 이번 상황에 대해서 트래비스 재팬의 팬덤이나 BTS를 의식해서 해외라고 쓰고 미국이라고 읽는 진출의 진심인 J-POP 보이그룹들의 심경은 다소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메리카가 탤런트 무대가 남아 있는 트래비스 재팬은 다음 무대에서는 트래비스 재팬, 나아가서 J-POP 보이그룹으로서의 존재감을 미국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